오늘 자연과 함께 읽어볼 책은 마크 맨슨의 희망버리기 기술입니다. 이 책에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시대에 지속 가능한 희망은 무엇인가에 대한 물음과 탐구가 담겨 있다.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를 파악하려면 얼마나 멀리 가느냐가 아닌 제대로 된 이정표를 따라가는지를 알아야 한다. 이 책에선 진짜 희망이 무엇인지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희망은 해결해야 할 문제와 관련이 있다. 희망을 구축하고 유지하려면 통제력, 가치에 대한 믿음, 그리고 공동체가 필요하다. 행복의 반대는 분노나 슬픔이 아니다. 행복의 반대는 희망이 없는 절망이다. 희망을 건설하는 것은 우리 마음의 최우선 과제가 된다. 희망은 우리가 자신보다 대단하다고 믿는 대상이다. 우리는 감정적 충동에 굴복하는 것을 도덕적 실패로 본다. 이성으로 감정을 통제해야 한다는 믿음은 틀렸다. 자신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다는 믿음이 희망의 근원이라 생각하게 만든다. 진실은 우리가 자제력을 얻는 데는 의지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이다. 삶은 감정을 통제하고 이성에 의해 결정을 내리는 법을 배우는 것처럼 단순하지 않다. 이제 당신의 의식이란 차 안에는 두 여행자가 있다고 가정한다. 하나는 생각하는 뇌, 다른 하나는 감정을 느끼는 뇌다. 우리는 미치광이 감정 뇌에 조종당하는 로봇이다. 자기 통제의 모든 문제는 규율이나 이성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의 문제다. 감정 문제에는 오직 감정적 해결책만이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즉, 모든 것이 감정 뇌에 달려있다. 감정 뇌가 운전사라면 생각 뇌는 길잡이다. 만약 감정 뇌가 부정적으로 반응하면 부정적 감정을 그냥 받아들이고 또 다른 타협안을 제시해야 한다. 감정 뇌와 싸우면 안 된다. 운전하는 건 언제나 감정 뇌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 고통 없는 변화, 불편함 없는 성장 같은 건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기에 예전의 내 모습을 잃고 슬퍼하지 않고서는 새로운 내가 될 수 없다. 우리는 상황이 최악일 때 외부의 영향에 가장 쉽게 휘둘린다. 인간의 고통은 두더지잡기 게임과 비슷하다. 한 종류의 고통을 때려눕힐 때마다 또 다른 고통이 튀어나온다. 고통은 우리의 일부다. 고통이 곧 우리다. 더 큰 행복을 바라지 말라. 괴로움이 줄어들기를 바라지 말라. 자신의 결함을 제거하기를 바라지 말라. 이것을 희망하라. 자유와 함께 오는 괴로움을 바라라. 행복에서 오는 고통을 바라라. 그리고 행동하라. 희망은 우리 심리에서 근본적인 요소이다. 즉, 우리는 뭔가를 고대해야 하고 스스로 그것을 달성할 수 있다고 믿어야 하며 그것을 함께 달성할 공동체를 찾아야 한다. 희망을 유지해주는 것은 갈등이다. 희망은 현재 상태를 거부하는 것에 의존한다. 왜냐하면 희망은 뭔가가 망가지는 것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희망의 문제는 그것이 거래라는 사실이다. 열심히 일하고 돈을 모으면 행복해질 것이라는 상상 속의 미래를 대가로 놓고 현재의 행동을 흥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삶에서 진정한 가치와 의미가 있는 것은 조건과 거래가 없을 때만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이다. 모든 것을 아우르는 이념이나 대중의 종교적 개종, 미래에 대한 부적절한 꿈을 통해서가 아니라 지금 바로 여기에서 각각의 개인이 성숙해지고 고귀해짐으로써 세상을 바꿔나가야 한다. 고통은 당신의 삶이 좋아지건 나빠지건 존재한다. 그렇다면 유일한 질문은 고통을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피할 것인가이다. 사회학의 창시자인 에밀 디르켐은 사회가 편안하고 윤리적일수록 우리 마음속에서 작은 경솔함이 더 크게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그저 더 사소한 일에 대해 똑같이 화낼 것이다. 심리학은 주로 긍정적인 것이 아니라 무엇이 사람들을 망가뜨렸는지, 무엇이 정신병과 신경쇠약을 야기했는지, 사람들이 최악의 고통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고통은 언제나 존재한다. 변하는 것은 고통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다. 고통은 인생 경험 그 자체이다. 없애려 할수록 고통의 민감도만 증가할 뿐이다. 긍정적인 감정은 일시적인 고통 제거이다. 우리가 뭔가를 인지하려면 우리의 의지가 꺾여야 한다. 즉, 일종의 충격을 경험해야 한다. 희망버리기 기술은 인간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목적지까지 가는 동안 자신을 어떻게 돌볼 것인가? 이 심오한 질문을 다루고 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해소해준다.